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오늘 1.4%. 전일도 코스피 시장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눈을 폈던 게 뭐냐? 환율 때문이죠, 환율. 환율이 지금 최근에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화 대비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이머징을 봐야 된다. 정확히는 그 이머징의 대표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죠, 한국이. 근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엄청 안 좋은데 이러는데, 아, 경기가 원래 안 좋아서 턴할 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면 다 떼부자 되실 수 있어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진짜 이렇게 꺾을지 모르는 거예요. 단 이럴 때는 환율이 의미 있는 곳까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 좋다. 시장이 살아나면, 우린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 일단 첫 번째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코로나 때 왔다가, 코로나 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근데 나는 상반기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돈을 좀 벌었고, 아니면, 아, 나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좀 못하겠는데, 좀 안정적인 투자, 좀 그나마 좀 리스크가 적은 투자 뭐 없을까? 이렇게 장이 살아날 때, 요런 시즌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투자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들 그 IPO라고 하실 거예요, IPO. 저희는 그냥 신규 상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기업 공개, IPO가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통, 장이 안 좋을 때는 IPO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공모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모이겠죠. 그럼 빵권하겠죠. 그럼 이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고, 본인들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살아날 때 IPO가 이어집니다. 그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그래서 최근에 장이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을 때, IPO가 최근에 지금 보면, 예전엔 따상이었죠, 따상. 지금은 따따블까지 갑니다, 따따블. 400%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 상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좋아요. 근데 이제, 아직 좀 위축되신 분들이 이런 거를 좀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좀 IPO 투자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빠르게.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또 IPO 시장, 주가가 이렇게 살아나면 IPO 시장이 막 들끓어요. 이때 가서 하지 마시고요. 이때 가면 주수도 몇주못 받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그런 이런 구분 안 되는 종목들이 또 과열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나는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날 때 신규에 좋은 종목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고르느냐? 어디서 IPO 또 확인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고급적인 것까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PO 하는 거 어디서 봐요? 난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뭐 3프로TV나 유튜브에서 보고, 이거 IPO 한다고 그 종목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본인이 일정을 다 확인하시고 본인이 픽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그 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혹시나 종목을 들어가거나 이 종목을 좀 픽해서 좀 가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는 방법이나 보는 뷰는 다 알려드릴게요, 대신. 아셨죠? 뭐 숨기는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 공개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르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아, 이 새끼 뭐 숨기 우린 안 알려주네. 그런 거 없어요. 알려드릴 테니까 하세요. 단 여러분들 안 하실 거예요. 왜?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디서 보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는 데입니다. 다른 데 보시는 데 있으면 보세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IPO 공모. 여기 클릭하시고, 공모주 청약 일정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날짜를 보면, 날짜 기간 지났죠? 7월 3일부터 7월 4일 이런 거 지났죠? 보면 여기 해당하는 날짜 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오늘은 요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완료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요걸 한번 봐볼게요. 뷰티스킨 딱 안에 들어서 클릭해보면, 이런저런 거 나옵니다. 뭐 코스닥이고 화장품 제조업이고, 뭐 김종수씨고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매출액은 얼마고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뭘 봐야 이 따따블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다른 건안 궁금하잖아, 솔직히. 그쵸? 다른 건안 궁금하잖아. 시총이 얼마인지, 뭐, 누구 건지, 뭐, 안 궁금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은. 내가 따따블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기관 경쟁률이라고 하죠. 기관 경쟁률. 예.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한, 인기 좋은 것들은 한천 몇백 대 1이 나옵니다. 아무튼,
기관 경쟁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기본 한 1000대 1 정도는 기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하기도 좀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10.93%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데 의무 보유 확약이 좀 낮다 이러면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상장을 하잖아, 신규 첫날. 그럼 첫날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진짜 좋은 대어들, 막 진짜 따상급, 따따블급들은 보통 요게 50%가 넘어가요.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대박인 거예요. 이것도 아마 몇천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전에,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게요. 초보분들 이것도 설명 안 해주면 또 헤맨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공모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증권사 이름이 써 있죠? 이렇게 증권사 이름. 요게 이제 주관사라는 얘기예요, 주관사.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를 이용하고 있어. 근데, 이 종목은 DB금융투자 하나밖에 안 하네. 이런 경우에는 여기 계좌를 트셔야 돼요. 공모주 하실 분들은. 아셨죠?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청약 일정 날짜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공모가.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 밴드 이렇게 나오니까 요 DB금융투자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그 한 번에 3개 정도까지밖에 계좌를 못 만들게끔 해 놨어요. 너무 이제 좀 금융법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그래서 계좌를 보면 여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쭉 볼까요? 뭐 한국투자, 미래에셋, DB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죠? 유한타, 한국투자, 대신,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 특히나 한국투자하고 뭐 미래에셋 이런 데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요 투자 증권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만들어두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또 안 하고 넘어가고 있다가 뭐가 대어가 떴대라고 해서 증권사 만들려니까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1개월 뒤에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떠서 못하시는 분들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즉시 만드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이 긴 것들이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요 필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필 에너지. 요거는 그럼 어떤지 볼게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뭐. 자, 보세요. 자, 얘 보세요. 기관 경쟁률은 1811.55:1. 비슷하죠? 자, 근데 보세요. 의무 보유 확약이 59.23%. 대박이죠? 이런 건 무조건 상장하면 그냥 따따블입니다. 따따블. 따상. 기본이. 이런 것들은. 왜냐면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상장하는 날 물량이 확 쏟아질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오죠. 거의 60%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업종들. 이런 것들도 현재 좀 트렌드에 맞는 것들 있잖아요. 최근 가능한 거. 2차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트렌드에 맞는 것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보겠다는 조금 실제로 좀 큰 금액 막 몇십억 단위로 막 몇억 단위로 늦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해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상장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좀 여유 있다. 요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나 과열되면 요런 분들은 거의 못 빠질 거고 한 5000만원 정도는 한 2000에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또 어느 정도 몇 주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받으시면 가급적이면 상장하는 당일날이나 다음날까지는 꼭 처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내가 기업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든가 뭐 청약 경쟁률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짧게 판단한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판단을 하세요. 갑자기 또 막 마음이 변해. 오씨 뭐야 이거 엄청 오르네. 더 갖고 있으면 날아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실천하세요. 조금 먹더라도. 먹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IPO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요럴 때 아직 이제 슬슬 막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을 때 요럴 때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우와 할 때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셨죠? 요렇게 항상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요렇게 하시고 또 막상 남들이 막 과열되고 이럴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쉬시는 그런 유과장 채널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